방금 소개받은 김경세입니다. 한글이 희망당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촛불의 바다, 거짓의 바다에 우리 대한민국이 실종되었고 가라앉았습니다. 2016년 12월 3일 여론에 의해서 대한민국 송두리째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2월 9일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졸속으로 헌법 1조, 27조, 65조, 84조, 111조 5개 항을 우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조, 6조, 12조, 16조, 22조를 5개 조항을 명백하게 우입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40여 년의 친구인 우리 박균형 이사장님과 재회를 하면서 뜻밖의 작년에 권추호 의장과 함께 이 영철학을 준비를 하다가 우리 수년간 노후를 앞다투어 준비를 했는데 마침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인양이 됐죠. 거짓의 바다에서 세월호가 인양된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빈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작년 2월 22일 날 국민희망당을 창당해서 반기문 총장을 옹립해서 영남과 호남의 갈등시대를 벗고 여야의 반목과 질시의 시대를 벗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창당을 한 현직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목회만 하기에는 사치요, 거짓이요, 죄를 짓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3월 10일을 기해서 이 헌법 5개 조항과 헌법재판소법 5개 조항을 완벽하게 훼손하고 헌법가치를 위배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통령은 사저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작품에 김수남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대행으로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통 거짓의 바다에 침몰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영사에 우리 박균형 이사님께서 감격에 겨워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다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오신 내빈들께서는 그 마음을 익히 아시라고 믿고 제가 잠시 준비한 것을 압축해서 바쁘다 하시니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화합과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리입니다. 촛불을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를 앞세워서 시위를 하는 창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온통 온 국민이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탄핵정국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파면된 초유의 국가적 혼란 가운데 이렇게 우리 한국이 가라앉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실로 어떤 민족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3천만 불의 외자를 유치하는데 보증을 은행이 없어서 배경훈 박사로 통해가지고 독일에서 3천만 불을 광부를 전화하고 광부를 인질로 간호사를 인질로 3천만 불을 갖다가 대한민국 산업 고도화 정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끔 만드는 장군인이 여기 계신 박근영 이사장의 아버지가 아니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월남 파병으로 중동 사막의 열사에 나와서 땀을 흘려 노동자들이 헌신했고 80%의 그 임금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먹고 살기가 급급했고 강냉이 죽 끓여 먹고 살고 미국들한테 기부 믿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
전신 신세의 나라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착근의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종북이요, 좌파요, 이념이요, 보수요, 진보요, 이런 것 따질 것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이 잘 살고 온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온전한 법치국가가 완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국민들에게 제가 2017년 2월 14일 현재로 299명의 정책인 의원을 비롯해서 299명 박한철 팀 소장을 비롯해서 9명의 재판관들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제소를 해놨습니다. 언론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두고 오십시오. 그 사건은 별개 사건입니다. 308명의 제소 사건으로 김수남 총장이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내일 김수남 총장을 면담으로 갑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분명히 온전하게 알려서 우리 국민들이 부안해동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대처해서 가라앉는 이 나라의 뱃머리를 세월호처럼 가라앉지 않도록 잡아서 이끌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것 다 마칩니다. 2시간 30분 걸리지만 오늘 30초로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단계해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내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이제 5월 9일날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무효, 탄핵, 무효 운동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보이콧 운동을 해결할 것입니다. 불법으로 탄핵한 것 때문에 대통령이 권자도 물러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으로 대통령은 탄핵에서 청와대 문을 열어놓고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청와대를 다시 입성하고 황교안 총리께서 공고된 것이 잘못됐다. 이제 선거를 중단시키고 선관위원회 이제 행사권을 자격정지를 통해서 선거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막아야 됩니다. 이제 당당하게 헌법적 가치를 훼손을 회복시키고 법치를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 국제적으로도 법치국가임을 증명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방역 6번 출구 바로 옆에 작지만 70평의 교육장을 만들어서 전국민 계몽운동과 탄핵무효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일치단결하고 힘을 모아서 한국의 핵불 저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진정으로 뭉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축사라기보다는 절규하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가르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